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자, 이거 되는 말씀 가지고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0, 50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처럼 뻔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다. 40, 50대 지금 자녀들은 거의 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고 또 한참 경제적으로 생각을 많이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나이지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런 결과를 보고 이런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아이고 속물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사실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나도 이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또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직장, 좋은 또 집에서 또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사업도 잘 그렇게 성공을 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그렇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모든 부분을 성공하되 최종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그것이 우리의 최고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뭡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저 지역불로 향하여 살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내가 증거하고 있느냐? 불신 영혼 만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느냐?
그런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사실상 성공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직업은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느냐?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하는 일이 그것이 본업이요 오직임이라고 하면 여러분 결과는 뻔합니다. 제가 그래 살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손이었고, 뭐 하나님 다 믿고 모든 말씀 다 믿고 교회 일 다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되었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언제 해결됐느냐? 순서 바뀔 때입니다. 정말 내 사업이 부업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 되는 그날, 그날 다 바보라고 하지요, 좀 모자란다고 하지요, 좀 별나다 그러지요, 미쳤다 그러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얘기예요. 영적 우선순위, 하나님 속습니까? 흉내낸다고?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직업 소명설을 강조했습니다. 직업 소명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룩한 부름에 의해서 거룩한 직업이다. 모든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다. 물건 많이 올려달라고, 내 직책이 높아지길 바라고, 그것에 성공하기 바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직업 소명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을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로 시작해야 돼. 그래야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에서, 이곳에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사명. 내 직업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학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생업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통로가 될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 모든 것 거기에 포커스 맞춰야 돼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형통. 오늘 본문 제목이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이런 제목이에요. 성도님들은 뭘 원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구하고 왔는가?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하고 구하는 것 한 구절로 요약을 딱 해놨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소울이요, 구하는 거요,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고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 구원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가슴에 담았던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핍박했던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동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아니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맹세한 결사대가 조직이 됐어요. 성경 보면 한 40명 됐다 그랬어요.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이 바울의 뒤를 계속 쫓는 겁니다. 잡으려고.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때가 언제부터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이후에 바울이 회심을 딱 해버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을 딱 그렇게 하는 이후로부터 그야말로 이 결사대가 조직돼서 바울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유대교에서 컸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독교를 가면 기독교 영향이 엄청 커진다. 죽여야 된다.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어. 예수 믿고 3일 만에 도망다니기 시작했어. 예, 잡아 죽이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랬어. 평생 예수 믿고 3일 만에 바울 죽이겠다는 것이 바울 순교할 때까지, 나이 늙어 70이 넘을 때까지 계속 괴롭혔어요. 바울을 어느 누구보다도 괴롭혔던 이 동족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구원해 달라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랐던 이 전도자, 로마서 9장 1절에서 자기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 고통, 이 고통이 있다고 밝히는데, 3절에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날짜도 내가 차라리 저주받아 지옥 가더라도 내 백성 쪽 내 동족 구원해 달라는 끊이지 않는 이 결연의 신앙.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자기 동족의 구원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근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방향을 뭐요? 잘못 잡아가지고. 구원의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구원받는 길을 잘못 잡아가지고, 하나님 믿어요. 구약성경 믿어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신앙이라고 같은 신앙 아니에요. 기도라고 같은 기도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같은 헌신 아니에요.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열심히 한 그것이 더 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승선을 향해 달려야지, 딴 길로 아무리 달려도 메달 못 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놓치고 헛된 길로 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인들, 심지어 복음 못 깨달은 기독교인들도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답이 안 났는데, 결론이 안 났는데, 확신이 없는데, 뭐 이거 불신자는 간단하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은 이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면 이거 복잡합니다. 불신자가 안 당하는 고통까지 또 당해야 돼.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 12가지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평생 헤매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있는 저 종교인들, 저 불신자들. 영계 모든 성도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현장의 실상을 직시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직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1절로 3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군을 향한 바울의 가슴이 뜨겁게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열심을 가지게 돼요. 잘못된 열심. 자,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열심을 했습니다. 열심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열심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이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내가 이렇게 내가 잘못된 열심이지요. 사실 열심히 하면 열심 이 말 자체가 바울을 따라듣던 말이에요. 사실은 바울처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없으세요. 얼마나 열심을 했던지 뭐 지금으로 말하면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 원정까지 가가지고 다메섹이 해외거든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해외 원정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그 열정이 대단하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의 이런 율법적 열심 지금까지 이 열심이 살아왔는데 스데반을 죽인데 앞장섰던 이 열심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복음의 방해가 되는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 지키고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자기 동족이 자기처럼 전에 절 예수 만나기 전 그처럼 그대로 하고 있으니 경험 있는 바울이 볼 때는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가 하던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 부활하셔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고 율법을 종결시키고 다 끝낸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계시는데 율법 따라 죽으러 고생하며 사는 저들을 보면서 본문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구원받을 올바른 길을 못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덕심인데 이 말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의를 내세로 종교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나 중심이에요. 사실은 종교하니 열심히 하는 거 다 날 복되고 나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 그 위해서 열심히 힘써 하나님의 의를 반대로 모여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괴담도 별 수 없더라, 뭐 헌금해도 별 수 없다. 하나님 하나도 받은 적 없어요. 너 누구냐? 내가 하나님 이름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난 너 모른다.
이게 지금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의가 뭐예요? 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나님 의의가 뭐냐? 막연한 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모든 믿는 자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자라니까요. 내가 무슨 뭘 잘해서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좀 뭔가 좀 남들보다 다르게 해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자야. 어렵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마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율법 그거 다 끝내서 예수님께서 내게 마침이란 말은 헬라말로 텔로스라는데 종결 결론 그랬어요. 종결 결론 다 내서 다 끝나서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 끝난 사람이에요. 인생 다 끝내놓고 사는 거라고. 그 문제 사건 조그만 큰 거면 그 다 서론이랄까요. 사단이 뿌려놓은 종이 호랑이요. 되게 무섭게 생겼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호랑이 무슨 사람 있어요? 없지? 그 답을 안 해. 너무 집중하느라 그랬습니까? 종이 호랑이 보고 겁낼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서론적인 일은 몇 문제처럼 돈 문제, 병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는 거 이거 다 속지 마세요. 종이 호랑이에요. 서론이라니까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봐. 시험 들게 만들어. 낙심하게 만들어.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배도 별 수 없더라. 괴단 나는 뭐냐? 나는 도대체 죄가 많아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집안에 죄가 많... 다 속는 소리. 끝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현재 미래 영혼 다 끝내놓고 교회 다니다니까. 이걸 모르고 자꾸 매일매일 오는 문제 속아가지고 신앙생활 업다운이 심해 올라갔다가 언제는 또 열정하더니 어느 날 푹 죽어가지고 그게 다 나는 속았습니다. 사단에게 당했습니다. 이 반응이에요. 여러분 수준 상관없어. 여러분 뻔해. 다 볼 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그럼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 아멘.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 그러면 서로 다 속고 속이는 꼴이 난다. 그런 말이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모든 율법의 효력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해당되는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과 승리의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증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증인이시라고. 나의 보혜사라고, 보혜사. 아멘. 나의 변호사라, 변호사. 여러분을 늘 계속 변호해 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사단이 계속 고발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 변호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변호합니까? 아버지 내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뭐죠? 전혀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요 이렇게 힘 빠져가지고 실패한 자가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 종결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떨어져서 정죄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돼. 죄인이 의인된다니까요. 노력이 필요 없다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다. 종교생활 하는 분들 다 율법 시대에 살고 있어. 여러분만큼 유일하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 은혜의 시대.
오직 여러분 하나만 체험하면 돼요. 지난 시간에 엄청 심플합니다. 그리스도만 체험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문제사건 올 때마다 아버지 이것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할 것 없어요. 주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5절로 7절을 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는 것이라. 어렵죠 말이. 그래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뜻이 뭐냐,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을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 쉽게 요약을 딱 하면 우리가 어렵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서 찾아다닐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려고 죽은 자들 사이에 돌아다닐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결코 자기의 의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는 생각, 율법을 지켜보면서 구원받겠다는 생각은 전부 다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보면요, 천주교인들이 그래요. 천주교인 대부분 다 그래요. 노력을 잘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불교가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부처가 되고, 전부 다 종교, 전부 다 오해. 구원의 길을 잘못 들었어요.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이 대적은요, 마귀지요. 물론 마귀, 악한 영이지요. 그런데 이런 허감 세력에 못지않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놀아요.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장기의 3단계 자기 중심적인 삶인데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 안 고쳐. 체질화 돼, 체질화. 그래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이런 원색적 복음 듣는데도 고정관념, 편견, 이것이 딱 막 가슴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 자기가 가진 편입견이 무서우냐.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환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환자는, 이 환자가 뭐라느냐, 저는 틀림없이 귀신인가 봅니다. 자기를 보고 내가 귀신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의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귀신이면 귀신과 사람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환자가, 귀신은 피가 없고 사람은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환자 손끝에다가 탁 찔러서 피를 딱 뽑아가지고 보여줬어요. 당신 피나는 것밖에 귀신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아마도 저는 저주받은 귀신 같습니다. 근데 내가 귀신이다라고 고정관념을,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증거를 대줘도 안 믿는 거요. 또 변명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선견, 선입견, 편견, 이걸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예를 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옛 체질, 옛 습관, 이 옛 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개혁,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이미 잠재의식까지 뿌리가 팍 내려져 있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완전히 뿌리져 내려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오직, 이 삼오직, 삼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뭐요? 시작,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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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돼야 돼요. 이 삼오직이 매일 확인돼야 돼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고백하고 일어납니다. 오직이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취하면 안 되면 또 흔들려. 오직. 자, 삼오늘. 삼오늘 시작. 오늘의, 오늘의, 오늘의 세 가지 삼오늘. 전도 꼭 가서 불신자에게 못하더라도 그냥 기도. 불신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정할 말을 거든 바울처럼 주여 우리 민족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전도요. 오늘의 전도. 만나게 해주면 노는 입에 말하면 되고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뭐가 어렵습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생에 답이 된단 말이에요. 응? 이 두 가지 여러분 절대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여러분 이 완전히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이 됐던 거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되었지만요, 우리는요 변화와 성장을 확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 막 일어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자,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에 각인된 기도가 뿌리 내리전 현장의 증인의 삶을 영적으로 살면서 계속 여러분 자신이 업그레이드 시키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요하신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 얻는 길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등장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어려운 거, 좀 더 힘든 거, 이게 진리인 것처럼 멀리서 찾고 있어요. 대부분이 사단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게.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 갑니다. 보따리 사가지고. 기도원 다 갑니다. 가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쭉 이렇게 막 해야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 들은 줄 알았어요. 이 종교예요. 기독교 종교입니다. 뭔가 내가 어려운 거 힘든 거 내가 좀 고생을 좀 더 해가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봐준 줄 알았어. 복음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그냥 내게 주어져 현장에서 24, 25 영원하면 되는 겁니다. 멀리서 찾아요. 사다리에 속아가지고. 우리 입과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입과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그냥 믿고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돼요. 자, 9절.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해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끝난다. 끝.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마음을 입으로 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음을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아요. 이런 간단한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영접이랍니다. 영접. 영접하면 끝이.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영적 첫 발걸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이런 인생의 최고 목적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주어진 축복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불신 남편에게 쉽게 말해주세요. 복잡하지 않다고 신앙생활. 불신 가족들에게 쉽게 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분들이 볼 때도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아주 쉽게 신앙생활 걸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여주지 마시고 이 놀라운 축복의 외침은 당시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도전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감격적인 복음이었어요. 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되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구나.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과거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도 이방인 룻도 그야말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뭐요? 언약으로. 음탕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언약의 피를 받기 위해서 시를 받았어. 성경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눈과 같이 희어졌다. 눈같이 이어졌다. 양털같이 이어졌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발의하는 것은 성경적인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 사단 심부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심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부요의 비밀을 날마다 깨닫고 맛보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성경적 신앙생활 사람은요 부유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욕심 끝이 없습니다. 강 쓰고 아파도 다 가져보세요. 만족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 좀 깨달아라 그 말이. 예수 뭐 같은 예수입니까?
예수를 믿을수록 매일매일 삼원을 삼오직 통해서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점점점점 너 믿음이 커도다. 같은 믿음도 큰 믿음 적은 믿음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뭐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체험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강단이에요. 강단. 강단에서. 강단 통해서 선포되는 이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하나 적응해 나가다 보면 많이 할 것도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목하고 대지만 기억해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어느 순간에 말씀의 능력으로 체질이 바뀌어. 내가 노래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은혜 받은 것밖에 없는데, 은혜 받았는데 내가 바뀌어버렸어. 우리 예언계 성도는 다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옛 체질에서 새 체질로 완전히 복음 체질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보고 놀랄 정도로 이야 내가 이렇게 변했어. 변화의 이 물결이 여러분과 교회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방역 대책이 거의 다 해제되었습니다. 모이는 걸림돌들이 다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2년이 넘도록 비대면으로 집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습관이 아직도 있어서 지금도 앉아있는 분 계신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 주여 이름 부르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전 지역의 수도권에 우리가 버스를 열 대를 돌렸는데 다음 주부터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끄는 삶,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강단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요하신 이 그리스도를 충만히 여러분 체험하면서 현장 변화에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남태평양에 트로보리안드라는 군도가 있습니다. 독특한 서물 문화가 있어요. 그곳에 그것은요 쿨라라고 하는 이 서물 문화가 있는데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령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고 C라는 사람에게 그 자기 나름대로 선물을 주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C가 D에게, D가 E에게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조그마한 섬 전체가 한 바퀴 다 돌아서 A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선물이.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선물 문화 이 자체가 참 성경적이구나. 복음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 선물의 담내로 당신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줘라. 그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받은 이 선물을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선물을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 그래요. 이 구원의 유일성이라는 선물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불쌍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가슴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걸 품고 일평생 일심 전심 지속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가오는 5월 달에 세계 선교 대회, 예원 선교 대회, 가족 사랑 이웃 예원 열린 음악회를 그렇게 연이어서 개최를 합니다. 이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영계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지 새가족 초청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마감되어서 끝났어. 더 들을 자리 없어요. 원래도 못 와. 신청 안 한 사람들은. 혹시 생각이 늦었으면 대구장대리 혹시 자리 있는가 부탁해 보세요.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늦게 온 사람, 혹시 신청 못한 분들은 또 서수하니까 저 비전도 열어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우리 함께 그렇게 원리스 되도록 하자. 내가 그렇게 기세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 가족, 불신 친척, 불신 동료, 불신 이웃, 이 구원하는 이것이 이런 교회가 행사할 때 절의 기회잖아요. 이 일은 여러분 자꾸 다른 변명하지 마시고 여기 한번 포커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내 손으로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적 도전하면서 생명 살리는 응답 입사의 주역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삶 속에서 날마다 나와 계시는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체험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 부신자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